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좋을지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은 정말 부럽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기도응답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으로 움직여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그럴 때는 주로 저는 꿈으로 인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꿈에서 응답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도 응답인데, 대부분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려와야 그게 응답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만남 속에서 이뤄진 그 사건이라든가 응답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검은 안개가 끼거나 커튼이 드려져 있다면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죄악이 어둠처럼 쫙 깔려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문제죠? 제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나 자신이라는 걸 알고 또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강하게 이끌어주셔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도 가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체험들로 나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신생아는 손이 많이 가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해줘야 돼요. 배고프다 울면 달려가야 되고, 수시로 깨고, 또 기저귀 채워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그게 그 신생아의 울음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신생아가 울면 신호를 보내니까 신생아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신생아의 신생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성령 체험을 허락하시고 또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의지나 자유의지를 발휘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안해지잖아요. 난 이것을 지금 하고 싶고 이게 원하고, 남들은 음성 듣는다는 왜 나는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겠죠. 지금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고 바르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관여하거나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토라졌거나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도 침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아서 있겠죠.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꿈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으로 응답받았어, 꿈에서 말씀하셨어, 그런 거를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비주의다.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주관적인 생각 아니냐.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그런 말은 뭐냐면요. 마치 교회 가면 너무 푹 빠지면 사람이 더 이상해진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더 잘못됐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간여를 많이 해주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는 감사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대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 영적인 성령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 체험한 거기 때문에 자랑해야지 그러려고 성령 체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날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다르듯이 그 기도의 응답도 꿈으로 보여주는 그 꿈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기도가 다른데 응답이 같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례는 이랬는데 너의 사례는 이랬구나. 아, 성령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어떤 답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쓸 수도 있고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응답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커튼에 들여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늘 빛 가운데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잘 놀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게. 그러면 멀리서 아버지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굳이 가서 간섭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쏠쏠하게 달려가서 아이를 안거나 아니면 낚아채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책망하거나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얼른 가보라고 보내겠죠. 그것이 천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놀이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자녀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이 있는데 그 조립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버지가 다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주고 이걸 한번 해봐.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를 부르겠죠. 그런데 아빠가 봤을 때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찾아낼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퍼즐이라고 하면 그 퍼즐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이죠. 퍼즐 맞추기가.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도와주면 쉬운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완성된 퍼즐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취감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인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문제인데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있는데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러면은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에 이르게 할 때까지 그것을 회개하고 고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매를 한 대도 안 맞고 자란다면 바르게 자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울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아니 사울이 대파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 노인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점을 봐서는 안 되는데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왔냐? 심히 다급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두려움에 마치 다급함에 사울왕이 점집에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거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되기까지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가 우선인데 자꾸 무언가를 응답받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만 오히려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는 순간 사울왕은 또 한 번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다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으면 온전히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각 체험이 다르듯이 기도의 응답도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왔는데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제 말에 청종하고 마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길로 가신 그 분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지만 제 말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을 잡아주니까 금방 이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원하는 답을 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기 할 때 바통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다가 기회를 잃고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응답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6장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올매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어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것을 금령을 만들었다는 금령. 그래서 다니엘이 걸려들게 만든 거죠.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 올라간 거 아니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올라간 거 아니죠? 다급해서 올라간 거 아니죠?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태연하고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버리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커녕 오히려 사울왕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앉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는 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석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새 친구가 왕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급해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히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사울왕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살고자 했지만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사울왕을 통해서 이들의 기도가 어떠했고 이들이 받으려 했던 그 응답의 자세부터 틀렸다. 그래서 사울왕은 응답받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또 다니엘은 응답받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늘 그냥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크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태연하게 감사하게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침묵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없다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붙여주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을 보내셨구나 해서 청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제가 그냥 교회, 집, 사업장 이렇게 그냥 살아도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보내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에 비춰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응답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정말 응답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응답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인생이 오히려 사울왕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자의 의지를 발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어른이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살아온 과정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립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응답을 들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어요. 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꿈으로도 응답할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걸릴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분별이 안 되어지거든 아직은 단단한 음식 먹을 자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하기도 올리면 쉬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냐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계속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서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받기 위한 기도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우 교만한 자의 끝 또 겸손한 자의 끝 그들의 응답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아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기도응답 받았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께 오늘 감사기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쓰면 다니엘처럼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그런 행위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루 한 번을 기도해드려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제쳐두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 주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깨어서 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